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일 포털 규제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포럼이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각 당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 정책 10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중산층의 하나의 큰 주류로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꾸고 리더를 바꾸고 우리 미래를 바꾸는 어려운 과정을 다시 한번 또 해결할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경쟁력 강화 포럼이 열린 것이고요. 이날 포럼에서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환법에 대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상공인 제조업자분께서 판매자까지도 여러 가지 책임을 너무 많이 부담하고 인증해야 되는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법으로 지금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저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래 창조적인 영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시장 다소 또 우리가 국가 부담이 되더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R&D 지원 여러 가지 패널로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매장의 사용처를 한정하는 지역 화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일정 금액 발행을 해서 그 화폐가 지역에서 순환되게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면서 경제의 돈 흐름에 선순환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이번 포럼을 주관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대로 된 정치 공약이 만들어지기 위해 소상공인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